아까 우리 한겨레신문 관련된 문제 제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, 총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총장님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말자 그래요. 이 개인사도 그렇습니까? 부부 간에도 그렇고,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. 역으로 얘기하면요,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됩니다. 그게 숙명이에요. 그래서 저는 총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, 개인 감정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, 그런 걸 최대한 절제한 상태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파악을 해보시라는 건데요. 저는 한겨레 보도가 잘했다거나, 또 한겨레 보도를 놔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얘기 아니고요. 그거는 그거대로 공익이 있어요. 고소에 공익이 있다고 봅니다, 저는. 그러나 또 다른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는 게 뭐냐. 총장님이 보도를 하니까 거의 MT급으로 수사를 한다. 총장 사건이니까 검찰이 이렇게 동원된다. 이 선택적 정의에 대한 지금 총장님이나 검찰을 비판하는 사람들 그 얘기 자꾸 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, 저 총장님은 당사자 문제니까 좀 화가 나셨을지라도, 옆에 있는 참모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는 함께 절제하는 그런 논의를 좀왜안 하실까?